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 아까 추정 손익 계산서가 너무 복잡했다라고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매출, 비용, 영업이익으로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영업 외 비용은 각자가 또 상황에 맞게 다, 상황에 따라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자리 좋은 15평 정도의 뭐 음식점을 할수 있는 가게가 있다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배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2% 정도 카드 관련해서 결제 관련해서 2%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가세는 그냥 안정적으로 6%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어떻게든 재료는 한 35%. 아, 퀄리티를 좋게 해야지. 근데 이 재료 원가도 어떤 분들은 막50%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재료를 나쁜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버리면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겠죠? 그렇죠?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이 원가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정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 가격에서 재료 원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가격을 다시 책정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료 원가 저 같은 경우에는 35% 항상 어떻게든 맞춰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는 절대 무조건이에요. 10%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계획을 짤 때는 그래요. 10%도 굉장히 커요. 인건비 25% 해야지. 고정비는 항상 3% 미만. 변동비도 3% 미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합계가 나오는 거죠. 제가 산수를 못해요. 수학을 못해도 얼마든지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45%, 18, 25, 25, 26, 27, 28, 29, 3, 4만 원, 31이죠. 8, 14, 7. 아이고, 84%예요. 그러면 나머지 16%잖아요. 그죠? 아, 여기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세금 낼 거, 소득세 낼 거, 뭐 제가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영업의 비용, 이 인건비에 제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면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빼야 될 거고요. 단순하게 16%네요.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여기 창업 상담 한번 깊게 해보셨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임대료 매출의 10%를 여기 순수익의 10%를 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6%가 돼버리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혹시 자가상가이세요? 자가상가인 분들을 선호합니다. 혹시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사람 많은 곳에 오픈할 수 있어요? 혹은 자가상가세요? 왜냐면 자가상가이면 안정적이게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라는 부분을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대부분 건물 산큰 가게들 있죠? 냉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빌딩 사잖아요. 그런 분들은 망할 일이 없어요. 매출이 당분간 떨어져도 사실 굳건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구조 자체가 이런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냥 어둡잖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1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땐 반드시 그런 부분은 경쟁자의 구조도 봐야 돼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파는 상품을 다른 누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그때 이거는 원래 지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그냥 심플하게 적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창업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안 하시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 이거 간단하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내가 지금 창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가계 수입 아 가계 아니 가계죠 가계 수입에서 내가 월급이 뭐 300만 원이면 세금 원천징수 뗄 거고요 4대 보험 낼 거고 뭐 월세 3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달다돈 쓰고 나면 30만 원 남아 그러면 뭐 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삼성전자는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할까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왜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기업, 초라고 할게요. 이제 너무 글로벌하니까. 대기업과 나. 다를까요? 똑같죠. 삼성도 매출에서 비용 빼고 세금 내고 그리고 순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무 구조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한번 그래서 진짜 얼마 남은지 한번 볼까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로 삼성전자 찾아볼까요? 아까 띄워놨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이제 관심 많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정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재무정보 들어가 볼게요. 너무나 많은 이런 현황들이 있고 여기 재무분석 있습니다. 재무분석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출액 나와 있네요. 단위는 억이에요. 억.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은 내수, 수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뭐 매출은 카드 현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해외 진출하면 뭐 해외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출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뭐 테이크아웃, 배달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매출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추세가 더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내수와 수출로 나눴네요. 그리고 매출 원가. 여기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매출 원가 했던 것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비. 그래서 쭉쭉쭉쭉쭉 봤더니 여기 당기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당기라는 건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의 순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고. 보면 매출이 2304. 그리고 여기 순수익이 217이니까 대략 10%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순이익이 마이너스 51%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도 이 기타 포괄 이익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우리 매출은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당기 순이익 똑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장사를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10%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면 우리 개인도 1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남는 장사 수익 구조가 될지 해보면 좋겠습니다.